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이죠.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 위령성월 시작입니다. 해마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 함께 모든 성인 대축일 함께 시작했죠. 하느님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고요. 세례명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찾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이 모든 성인 대축일에 축하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매일 미사 앞부분에 우리 전례의 특징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과 내일 복음은 마태복음의 행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사 그리고 내일 미사 때 이 행복 선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복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5장 3절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태오복음은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루카복음은 그냥 마음으로를 빼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뭐 정신적인 가난이냐, 루카는 뭐 정신 마음 뺐으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굳이 마음을 빼고 또 가난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루카복음이야말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석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음으로 가난한다는 게 어떤 걸까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난이 뭐냐 하는 것이죠. 단지 이 가난이 물질적 현상만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포함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이기만 한 가난이 오히려 사람을 구해주지 않죠. 구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50년 전, 70년경에 모두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잘 살아보고서 시작을 했죠. 그때는 우리가 서로서로가 같은 동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또 가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 빈자가 더 고약하고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성격도 생길 수 있고 탐욕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에서 울어보기도 한 사람 정말 진저머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보리죽도 못 먹었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계절계절을 지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난과 싸우고 또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또 몸부림쳐본 사람이라면 가난이 행복하다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과연 어떨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가난이 그저 단지 정신적인 것만 가르친다면 이것도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또 정신적인 것만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가난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오든 루카든 하지만 마태오 복음이니까 오늘 복음이 예수님의 가난은요 정신적인 것만 아니면 정신 빼고 진짜 가난만 다 포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자발적인 가난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어떻습니까? 가난에는요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이는 가난이 있고요. 원치 않는 가난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자발적인 가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바로 자발적인 가난이죠. 가난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돈의 노예로 살 수 없다는 자각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 공포,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이 없다면, 그래서 가난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가난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은 자신의 소유를 남을 위한 봉사로 이해하고 소유의 그러한 가치관, 소유의 문화, 여기에 맞서서 내적 자유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우가 아닌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의 방식도 늘 소유 중심 아니면 사고 파는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정말 이웃집에서 어떤 그 음식이 정말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다면 아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거 저한테 파실래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친구지간이라 그렇게 이웃지간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이 나눠 먹는 것을 판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에서 올까? 소유에 대한 이런 내적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안적 가난, 자발적 가난. 가난한 사람에게 하늘나라 혹은 하느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란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진 사람이 마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 어떻습니까? 자발적 가난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태안 지역은 서울과 같이 이런 홈리스라든가 이런 물질적 가난을 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또 그리고 누가 가난한지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 가난도 말씀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뭐 3만 불 이상의 그런 그 GDP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의 모습들이지만 그것도 찾아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도 이웃 사람, 어려운 분들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일정 부분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사는 뭐 소위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그 서울역은 많은 홈리스들이 계시기 때문에 꽃동네라든가 의식 있는 수도원이라든가 본당에서는 가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태안이라는 것은 바다와 또 땅과 또 나무와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가는 것은 믿을 만한 이 시설들, 복지 시설이라든가 또 군이라든가 또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그러한 대안적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도네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자발적 가난의 삶이 필요하고 물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일부 나눠줄 수 있는 법적으로는 완벽해도 그렇지 못한 어려운 분들이 있죠. 가족이 있지만 찾아올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이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 축복드립니다.